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good morning. morning hello everyone this is your host Kim gel pow this is Laura Kim and welcome to Migu go yes today is the fifth Monday Monday Sunday oh, and we're gonna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lie versus, versus lei. lie and lei. <laughs> lie down, lay down, lay it down, lie it down. 어... 이런 원어민들 이거 많 자주 틀리고요. 네. 저도 이거 자주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 그리고 네. 노래 가사에서 특히 많이 음. 이제 이게 잘못 어, 전달이 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대해서 지적하는 원어민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거 만약에 이거를 틀렸 틀리게 썼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가끔씩 제가 언급하지만은 친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고 내가 오해받을 수가 있고 딱딱해질 수가 있고 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이하고 <laughs> 네. um, 레이가 또 헷갈리는 이유가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화를 좀 냈거든요. 네, 이거 맞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 과거의 형일 때더더 더 이상해요. <laughs> 맞아요. Yeah. It's very confusing. Very confusing. 음, so 오늘 함께 let's break it down. 이것은 now. 예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예 노트북 이 강의를 봐도 아주 자신 있게 다 얘기해요 차이를. 음. 예 근데 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차이 지, 자기네들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자 본인도 틀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왜 <laughs> 어. 선생님이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 이해가요. 하지만 <laughs> 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헷갈리지만은 자주 틀린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에 네, 네, 네.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야, yeah. so 네. 이거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거를 또 어느, 어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거 배워가지고 음. 이제 다른 사람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음. 있어요. 어, oh, 그거 라이 다운이야, 라이 다운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yeah. 너 no. nobody cares. Okay? 하지만 맞게 쓰면은 나쁠 건 없다. 네. 레츠 고투 김교포앤. 로라스텝 네. 혹시 방송 들으면서 이런 분 없겠죠? 어, 김교포 모른대 이거. 차이. 에이. 차이 아니까 책을 쓰셨죠. 네. 아니요. 이거를 매번 가르칠 때마다 리마인드가 돼요. 아, 맞다. 이 차이였지. <laughs>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요. 네. 야, 이, 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아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여러분. 이제 그 가서 가사, 노래 가사를 바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Would you lay down with me and forget 음. the world. 음.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저스틴 네. 비버 노래도 마찬가지고 네. lay down이라고 많이 해요. 음. lay down with me. 근데 그거는 사실은 틀린 표현이죠 네. 근데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음. 그리고 go, go lie down이 난더 이상해. 이게 말하기더 <laughs> 힘들어. Yeah. I'm gonna go lay down 이렇게 얘기하지 I'm gonna go lie down lay down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거 10년 있다가 바뀔 거예요 아, 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그 통일, 네. 통일될 거고 음, 음, 음. 이거 만든 사람 이거 진짜 처벌받아야 받아, 돼요 <laughs>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lie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LIE 그렇죠? 네. lie하고 lay 차이를 일단 배워봅시다 네. 거짓말 라이는 뭐 이것도 있지만은 동사로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자동사로 직접 목적어 필요하지 않고 뭐다 됐고요. 이런 문법 얘기는 일단 문법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일단 그 내용 넣었어요. 네네. 수평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음. 말하는 대상이 스스로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이와 레이가 헷갈리는 이유는 <laughs> 지금 말하는 라의 과거형이 레이예요. 맞아요. 라의 음. 과거형이 레이고 그리고 동사 lay 이것은 이제 그 과거 말고요. 어그 눕히다는 lie 눕다와 비슷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음, 헷갈릴 수 있어요. so lie의 ing 형태는 lying이에요. lie의 ing 형태는 ly ing입니다. 음흠, 알겠죠? 음흠. 하지만 lay의 ing는 laying 이에요 음. l-a-y-i-n-g 알겠죠 음흠. 자 그리고 lie와 lay의 차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하세요 lie recline okay? 눕다 기대다 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보세요 음. 예, recline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so, go lie on the bed go lie down on the bed 그냥 침대 가서 누워라는 뜻입니다 네. 자 반대로 lay 요거 문법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다동사로 직접 목적어가 필요하다 음. 이거만 알고 계시고 저는 이런 얘기 하, 하는 거 싫어요. 근데 무언가를 놓거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눕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lay의 과거형은 laid. laid. 의 과거형은 lay. lay. What? So lay의 과거형이 더좀더 쉬워요, 그렇죠? 이 네. Lay, laid, pay, paid. 이 개념이랑 좀 비슷할, 아, 똑같으니까. <laughs> 그래서 과거형은 laid, 이고요. 그리고 ing 형태는 lying에요, laying에요. Lying에요. Lying에요. lying, laying, 네, laying. laying, l a i n g 는 쉬워요, 둘 다. lie는 lying, lay는 laying. 음. 자, lie와 lay의 차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lay, place.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음. place, 장소, 장소에서 놓다. 이렇게 연관시켜 보세요. 그거, 따행에 깔아, 펼쳐, 내려놔. Lay it on the ground. 음. 피크닉 갈때그 블랭킷처럼 lay it on the ground. 돗자리. Ground. 그녀는 누기 전에 담요를 돗자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He'll... she laid t blanket on the ground before she lay down. She laid the blanket on the ground before she lay down. She, 여기 before she lay down이 과거예요. <laughs> 이게 헷갈려. She laid the blanket on the ground. 과거잖아. 네. 바닥에 깔아 썼습니다. 어. She laid the blanket on the ground before she lay down. She lie down의, lie down의 과거라서 lay down이라고 말씀을 드린 근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냥 과거형을 before she lied down이라고 얘기해요. 응. lie를 lay로 과거형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실용회화에서. she laid the blanket on the ground before she lied downer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This is very confusing for um, native speakers as well. Yeah. yeah. 근데 이거를 그냥 다100% 아는척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나만 모른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아, 다 아는, 아는 척만 해 가지고 너무 답답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28쪽 밑에 보시면은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놓타라고 할때 p u t 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이거 쓰지 마. <laughs> 그냥 put 쓰세요 put p u t 알겠죠? So when the baby lay down to sleep, I put the blanket over her. 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음, sure. I put the vase on the shelf. 음흠. I put something on something. Okay. 근데 어, 만약에 이제 place도 쓸 수가 있어요. Place, laid, place 이런 걸쓰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있어요. 제일 조심스러운 게 place예요. Place 알겠죠? 음. 자 아기가 자려고 누웠을 때 When the baby lay down to sleep 저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I laid the blanket over her. Okay? Uh, 더 아, 블랭켓은 l a i d 라더 많이 어울려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꽃병을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I placed the vase on the shelf so the kids couldn't reach it. 음, so put 대신 place를 쓰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있어요. 음흠.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정착하는 느낌입니다. 음흠. Oh, I go heckal Let's go to today's situation. 만들었는데, let's listen to the dialogue. Honey, where are the cookies? I put them on the table right here. Wait, what? Did you eat them? No. Wait, do you think Blanca ate them? Oh, no. I did see her lying down next to the table earlier. Honey, where are the cookies? I put them on the table right here. Wait, what? Did you eat them? No. Wait, do you think Blanca ate them? Oh, no. I did see her lying down next to the table earlier. 이게 현실,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제가 채찍피티한테 물어봤어요. 내 강아지가 이런 상황이었고 테이 옆에 있었는데 음식이 없어져가지고 대화문을 레이랑 라이랑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 대화문을 만들어 줘 했거든요. 그래서 so 처음에 c o 웨 k i e s 이것은 채치 피티가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에서 레이를쓴 거예요. 그러니까 퍼를안 음... 쓰고, 거기서 이제 피티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어색해. 이렇게 이기안 해. 퍼을 <laughs> 써야지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 퍼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 맨날 세뇌를 당해요. 채치 피티가. Oh 아주 너무 좋은 도구지만요. 그래서 I put them on the table가 훨씬 나요, 아 알겠죠? I laid them on the table라고 안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I put them on the table right here. 어, 잠깐, wait what? 너, 너가 먹었어? Did you eat them? 그러니까. No. Oh, wait, no. 아니, 가만히 서봐. Do you think Blanca ate them? 블랑카가 아, 먹은 거 같아? 그러게 식탁 옆에 누워 있기는 했어. 음. I did see her. 있기는 했어. 두 동사, 두 플러스 동사. 야, 음 -hmm. yeah. 사랑하기는 해. I do love you. Oh my goodness, kimchi slap. <laughs> I did see her lying down next to the table earlier. Lie, lying. 이것은 쉽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접하고 계속 이 개념만 알고 계속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음. Alright, let's move on to pattern expression practice. 우리 집 고양이는 햇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 우리 고양이는 아침에 햇빛 아래 누워 있어. My cat lies in the sun in the morning. My cat lays in the sun in the morning. No problem, okay? No problem, okay? 하지만 맞게 쓰는 것은 l i e s 예요 My cat lies in the sun in the morning, okay? 어, uh, number t 자유로운 환경에 회사에서 미팅을 했는데 문화 충격이었네요. 그는 누운 상태로. <laughs> 예, 누 미국에 미국 누운 상태로 지도를 펼치고 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음. He laid the map and discussed the plan while lying down. 음 넘버 3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방콕하고 싶어요. 그렇죠. 음. 비가 오는 날엔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싶어. 음. I just want to stay in bed when it rains. 라고도할수 있고요. Lie in bed when it rains. Or lay in bed도 틀린 표현이지만 많이 써요. <laughs> 틀린 표현이지만. I just want to lay in bed. You know? Like it's okay. But I just want to lie in bed is the correct expression. 아니, 미드나 영화나 노래 가사에도 라, 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네. 음,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안돼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 네. 그 욕심은 좋지만은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요. 막 이것 때문에 스피킹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아, 막, 너무 막, 많이 어, 나와요. 레이 레이. 막 이러다가 시간 다가. 음. 네. 앞서 배운 패를 활용해 연주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어떤 것을 할까요? 자, 네, 이거 너무 웃긴데. 넘버 3. b 넘버 n 를 여러분 연주해주시면 되는데. <laughs> 저는 눕는 것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낮잠은 부전공입니다. I have a PhD in lying down with a minor in napping.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사이트에 오셔서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Our website is home.ebs.co.kr.rae 진짜 미군 영어 공식 홈페이지의 반디 게시판에 넘버 3 영작해 주시면 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요 EBS 오디오 악당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넘버 1밥 먹고 서로, 어, 그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을 고쳐야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좀 뱃살이 나왔나요? 그래가지고 어, 나 살이 왜안 빠지지? 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지 않는 게 좋아요. Uh, dagger to the heart. <laughs> you shouldn't lie on the couch after a meal right away. You shouldn't lie on the couch after a meal right away. Um, so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김교포는 뭐 어? 자기는 똥배 안왔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you do not know what's beneath the beneath the surface. <laughs> I know. Tip of the iceberg, man. So you shouldn't lie on the couch after meal right away. Mm -hmm. Yeah, sometimes Laura uh, looks at my stomach after lunch, and, and she I'm goes, like, David. That's all she says. Oh my, oh my. David. <laughs> David. <Yeah. laughs> <Yeah. laughs> <Yeah. laughs> <Yeah. laughs> you gotta work out. You gotta lose we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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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데이브. 아 넘버 투 바닷가에서 태닝을 하려고 잠깐 누웠는데 어어 어,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는데 내가 눈이 신기하게도 사라졌습니다. I put my phone on the table, but when I lay down, it mysteriously disappeared. So, but when I lay down.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그어그 어, 그 뭐지 맨날 그런다는 습관. 동사 원형. 음. 그러니까 lied o w n 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I put my phone on the table, but when I lie down, uh, 아니면 before, uh, when I laid down,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건데. <laughs> 맞아요. 오, lay down을 가고야. 네. So, 네, 이렇게 많이 헷갈려합니다. Okay, uh, let's move on to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처음에 uh, 이렇게 음, lie, lay랑 좀 관련된 것을 넣어봤는데요. Recline도 있고, sit back and relax. 네, 편하게 쉬어, 편하게 쉬어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뭐눕는 거니까 take a nap 음. 낮잠을 자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take a rest take a rest <웃음> 사용합니다 <웃음> 휴식을 취하다 네 우리 카톡방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take a rest 사용합니다 I'm sorry I've been using this all my life yes my whole life 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원어민도 네이버 검아 인터넷 검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take a rest 안 써요 이래요. 여러분, Give me a break. 그래. I've been using it my whole entire life. So go to, uh, you g l i s h Y O U G L I S H. com. 그래서 테크 레스 검색해 봐요. 네, 어, 거기에 7만 명 원어민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안 쓰는가 봅니다. Let's move on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네. Uh, 이것은 헷갈리지 않아합니다. 원어민들은 Don't lie y finger on someone. 요거는 안헷갈리 nope. 안안 헷갈려. Uh, So don't lay a finger on someone.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요걸로 끝. 끝났다. 네, 요걸로 끝났다. 네. 뭐, 근처다 얼씬도 하지 말라는 뉘앙스지만은 건들기만 해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Mm. Yeah. Okay, good. Right. 영화 속 여주인공을 인질로 데려간 필런과 남자 주인공이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너 진짜. 너 조금이라도 어너 손가락이라도 대기만 해봐 진짜. I swear, if you even lay a finger on her, I'm I'm going to <laughs> 지금 나 엿바가는 건가? Are you threatening me? 아얘 진짜네. 아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거 모두 줄게. <laughs> I'm sorry. I'll give you whatever you want. 아 그리고 조커고 배트맨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우리 분기마다 진미영에서는 너무 재밌어. 음 배트맨의 여자 친구를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hy stop at just one finger?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ith these hands of mine. So, uh, don't lay a finger on her를 재치 있게 조커가 조금 더 무섭게 말한 거죠, 그렇죠? 음. 손가락도 대지 말라고 하니까 손가락만 왜 돼? 손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음. 약간 이 표현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음. 남자친구랑 싸웠어. 음. 근데 남자친구 와가지고 아, 미안해 음. 하면서 이제 막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Uh -huh. Don't even think about laying a finger on me.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laughs> 약간 어... 건들지 마, 손도 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표현을 또 어... 쓰기도 해요. 네, 저는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laughs> 뭘 당황해요? <laughs> 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막 왔는데 네. 저 저한테 만약에 Don't lay a finger on me 그러면 제가 뭐할것 같아요? 뭘...